내가 하는 거 녹화해서 필요할 때 잘라서 또 유튜브 올리고. 근데 지금 젊으셨을 때좀 과감하게 좀 저지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6천 개가 넘는 거예요. 아마 개인이 올려놓은 것 중에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 올린 지 10년이거든요. 저는 애들의 그 작은 코너 하나하나들을 올려놓으니까 얘네들이 좋아합니다. 와, 나 페북스타트, 나 송선생님 페북이 올라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나는 저렇게까지 애쓰면서 교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날로먹을까? 그 고민 끝에 이제 다 이게 여기 오늘 저는 강사를 보따리 장사라고 불러요. 이거 봐. 배낭에 이 책이 되는 게참 무거워요, 이게. 근데 제가 저자이고 좀잘 나가는 저자한테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줘요. 기증본을 상품으로도 드릴 거니까. 근데 제가 신규 선생님을 드릴게요. 100일이니까. 100일 축하받으세요, 계세요? 신규 선생님. 100일 축하받았어요? 아무도 축하받았어요. 그게 실은 제가 그 오늘 받으신 교사 일일이 그책 자체가 지금 2010년부터 제가 서울시 교육연수원에 강의를 나가면서 제가 멘토링을 해드리겠다. 현장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해드릴 테니 단톡방에 들어오셔라. 근데 그때부터 현장 그 신규 발령 받고 나서 그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그 상담한 결과가 그 책이에요. 교사님들과. 근데 애들이 또 해마다 새로워. 조사해드리고 2편이 해마다 아마 2편, 3편 해마다 계속 진도판이 나와야 될 정도인데, 그렇게 뭐 굉장한 사람 슈퍼스타가 왔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보시면 제가 아주 건장하게 생겼어요. 별로죠? 예, 이런 몸매로 그냥 애들하고 싸움하고 그냥 어떻게 버틸라고 한 그런 노력들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을 올때 단톡방에서, 김미정 선생님? 유고은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분 선생님도 고민 한 가지. 근데 고민이 없을 리가 있다 있어 없다 있다. 근데 사실은 두 분이 고마운 거는 그런 얘기를 먼저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서로 친해가지고 다 알고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척 조심스럽잖아요. 용감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정 선생님 질문이? 그 기분에 따라서 생활지도. 그게 지금 좀 핵심의 오늘 강의의 핵심하고 관계가, 일단 도표를 일단 보여드리고, 오늘 여기 카페 이름 혹시 아세요? 무슨 카페? 네, 돌치.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고, 여기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왜 만들었냐면, 대단없이 서울의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불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느닷없이 처음에 아무 준비 안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벌 없앤다고 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나겠다. 불이 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카페 게시글 주소를 뭐라 그랬어요? 119라고. 불이 나겠다. 여기를 가보시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체벌 없이 애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담임을 하고 어떻게 생활도 하나 이제 선생님들이 눈물을 이제 흘렸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일부인데 여기 가시면 이렇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는 수업을 고의로 망치를 하는 경우까지. 우리 고도에 이르면 애들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싫어. 그런 애들까지 최근에 나타나요.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낸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웃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지 마시고, 요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세요. 아침 조회 들어가기 전에 또 마음의 기도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하나 한 꼭지 읽고 가시면 결국은 읽다 보면 맥이 똑같아. 어느 순간에 뻥 뚫려요. 아이들이 낯선 행동,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 이것을 다루는 기술의 근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여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동생의 아름다운 책은 책이 없어서 또 교사님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것이 원래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가 먼저 나왔어요. 책이 근데 책이 덜 팔릴까봐 저도 그 출판사에서 좀 머리 굴리게 교사보다 훨씬 그 교장도가 숫자가 작으니까 이 책을 내냐? 내용이 거의 똑같냐고 그 훌륭한 교장이 이제 번역을 해서 이달 말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이나 이렇게 교장이 아니더라도 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장교사의 제가 상하지도 부장 할 때 부장교사의 역할의 50%는 부원 교육이다. 그 부장과 평교사가 달라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그거를 50% 이상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게 리더십이야.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급 경영 B2G 그 B인데 왜 B2G냐 A는 선생님 자신이다. A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열심이에요. 열심이란 말이 제일 싫어요. 영어에서 비정어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게 비지예요. 비지. 바쁩니다. 두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바쁘지 않고 날로 먹을 수 있냐. 그 주제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기에 이 책을 보시면 말로 먹는 담임대기는 요 한 장의 달력이 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교무에서 해마다 학사령 만들죠. 근데 ADHD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실감하시죠? ADHD가 평균 한 달에 2명 내지 3명이에요. 이분들의 특징, 기껏 얘기하고 나면 선생님, 소풍은 며칠 날 가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이거를 플로트로 출력해가지고 교실에 붙여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뭘 물어보면 붙여봐 이거야. 걔네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런 팁들이야.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주번이에요. 근데 주번은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 주번은 주번인데 보통 주번은 무슨 순이야? 어떤 순? 가나다 속해, 번호 순. 가나다 순, 여기는.
원하는 대로. 어, 그렇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근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에 기가 막히게 되면 도망을 하게 돼. 왜냐? 파트너를 누구를 뽑아서? 가장 친한 애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그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 더 예쁜 건 뭐냐면 한 아이가 모르고 깜빡이고 그냥 갔어. 그러면 그 다음날 걔가 미안하잖아. 가장 베프가 모르고 그냥 갔으니까. 그 다음날 내가 다 할게, 너 가. 이 담임이 은근히 교사가 애들 청소 감독의 위치에 두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팁들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 자질의 노하우 같은 게 있는 거야. 어떻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주번 옆에 점수가 써 있어. 점수. 그럼 무슨 점수? 아니고요. 동료들이 되는 거예요. 아~ 주번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선관위원장 1인이가 선관위원장이 투표 용지를 넘겨줘요. 요사 담임이 애들 체크하면 바로 점수가 나와. 근데 잘 보세요. 몇 점 만점이에요? 5.2가 나왔어? 네. 아, 5점 만점이야. 어떻게 5.1가 나왔어? 그것도 또 그 분이야. 애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 어느 주에 제일 빨리 신청을 땡 중간고사 제일 늦게 해요. 해요? 실제로 해요. 시험 때는 문화대는 꼴찌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시험 때 사실 우리가 너무 우리 애들이 우리가 애들을 몰라. PC방 제일 잘 때는 때가 언제? 시험 때. 그러니까 애들이 나 우리가 꼴찌애가 시험 마지막 날 시험 뒤로 꼬기면 내다주면 에이 시험 끝났어 엄청 싫어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각성하고 제일 빨리 신청하는 데가 수련회들 중. 왜 그때는 이틀 하루 이틀만 하면 얘들도 다 머리 둥겨.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애는 하루하고 어떤 애는 닷새 하는 거야. 아 이거 불공평하다. 그럼 또 분리한 거야. 이 교사가 분리한 거야. 지금 그 아이가 선생님 그 애가 그러네. 와 그걸 다 아셨어. 아 참 아까 과장님 인사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 꼭 좀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진, 그, 네, 진정성 있는 인사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그, 학교 현장에 그, 걱정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아, 이걸 또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잘 찍히고 있나?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전국의 선생님들 빨리 알아야지. 똑같은 고민을 30만 교사가 다 하고 있나. 그래서 고민 끝에 야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애들하고 룰을 정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하루에 몇 점씩? 0.1점씩 가산점을 준다. 그렇죠. 그때 애들이 어떻게? 애들이 수긍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까 그 말한 애 기분 기분 좋을 때는 규칙을 지키다가 기분 나쁠 때는 안 지켜. 그럼 그치. 그런 애 같으면 만약 걔가 기분이 꿀꿀하면 그날 주머니 청소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다. 그런데 교사의 지시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왜냐면 학급 규칙이야. 동료 평가해. 그리고 또 그걸 생활교육부라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생활교육부에 적어줬어요. 자, 이거를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만약 5.12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대학 교수들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5점 만점에 5점만 받았어요. 그래서 또
28명 중에 1위에 해당한 이렇게 애들을 잡는 기회. 근데 그 아이가 교사는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 교사의 지시라고 이렇게 애다 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해서 맞서는 관계가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봐요? 교사가 봐요? 친구들이 봐요? 애가 죽어나요? 갔어요. 규칙을 어때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친구들이 피해를 봐요. 이렇게 해서 애들 설득해서 규칙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아까 보내주신 거 말고도 제가 꼭 보여드릴 때 신경을 줘서 그 아마 찾아볼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학교에 교칙에 선도 규정이 있거든요. 뭐 하면 교내봉사, 뭐 하면 사회봉사, 뭐 하면 특별교육이 있어요. 이게 있어. 그래서 실은 중학교 계시면 중학교 네. 중학교는 뭐까지 가능하다? 출석 정지. 출석 정지 한 번에 며칠까지? 이런 곳이 안 나오지. 10일까지. 몇 번까지 가느냐? 세 번까지. 근데 지금 다 근데 이런 곳이 준비할 때 이런 거 모르나? 근데 이게 하느님께서 애들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이거를 교실 뒤에다가 B4, A4는 묻혀버리잖아요. B4로 거울 옆에다 붙여요. 오명가는 스며들도록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인데 선생님도 몰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마 있을 거예요. 기정표가 있을 거예요. 제 규정집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원래 형법이라는 건 항목이 다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특히 수업과 관련돼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모아. 그럼 예를 들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이런 거. 교권과 근데 저는 교권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주의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권이 교사의 권리 협소하게 자꾸 해석이 돼서 학생인권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그거 아니에요. 교권이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예요. 이건 헌법에서 위임된 권리입니다. 어떤 대척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신에 저는 학습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면, 불응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선생님이 피해를 봐요? 애들이 피해를 봐요. 또, 교권을 침해한 이런 내용들을 골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으세요. 학습권 침해. 자. 침해라고 검색을 해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선생님들 이거 하나만 잘 운영하셔도 애들하고 싸움을 80%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예 자꾸 수업 중에 애들이 밥 수업을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왜 분명히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쩔쩔매고 다니고 알고 보니 애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선생님들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예 제가 학습권 침해사안 신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 칠판 있으면 여기다 붙여드렸어. 교실을 다. 그리고 주부서 요 항목 요런 것들 요 이게 학교별로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하면서 진동을 울리는지 경계봉을 사용하고 축소했던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휴대폰 안 낸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이걸 내일 당장부터 하면 안 돼요. 다 계도 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시간 줄이도 쫄 시간도 필요해. 아이고 나 큰일 났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교칙과 이 학교 교칙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중등교육, 초중등교육법에 학칙이라는 게 법을 인정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딱 주고 안돼 옐로우 카드 1차 경고 한 번 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요. 물론 학교마다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가 저는 아예 차라리 내가 고생을 좀 하는 게 낫다. 여기에 해당하고 다 신고하셔라. 네. 아이고, 엑스자로 놓으셔도 돼요. 네. 좀 길게 해드릴까요? 네. 길게 해드릴게요. 아, 네. 아, 됐습니다. 아, 이게 또 음질이 좋아야 네. 소리가 작으면 그 품질이 떨어져요. 이게 학교나 교사의 정말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관계야, 지금 너의 행동은 각종 교육 활동 중에 질서를 물러가게 만든 경우일수로 이렇게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 풀어. 화낼 필요, 화낼 필요가 없어. 우리가 너무 몰라요. 이게 자세하죠? 근데 여기다가 동학년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 이왕에 오셨으니까 선생님 수고하셔가지고 그거 파일 올려놨거든요. 각 학교 버전으로 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우선 동학년을 설득해. 그래서 또 학년부장 선생님이 다른 학년들 다 참고해서 여기다 붙여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부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우다를 작심하고 애들 선도를 했어요. 그다음 지나니까 생활지도가 파르산다니 분명하죠. 한 번은 이런 과정을 걱정을 해 네. 그 다음에 유고은 선생님 질문이 아이들 나무를 할 때랑 들어줄 때의 기준 같은 네. 그 그거는 이제 키워드가 애들 말을 들어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만 교사의 역할 중에 핵심 역할 중에 하나는 애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죠. 키워드를 찾아드릴게요. 화내는 기분. 그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강의할 때 첫 번째 칭찬하는 기술, 두 번째 화내는 기술. 엄마가 제대로 화를 못 내면 애가 훈육이 안 돼.
근데 그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TT에 나오는 무슨 메시지? 화를 낼 때 어떻게 하셔요? 화내는 기술, 제목만 한 가지 다섯 개가 그중에 이제 제일 조회수 많은 거 돌집카페에 들어와서 한 종일 뱅뱅뱅 돌아다니는 거 안 돼. 조회수 많은 것만 보세요. 효과적인 여기 iMessage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선생님도 화낼 때 네, 요거는 그렇다 학습지를 이렇게 네, 제가 만들어서 저는 애들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아이 메시지를 다 표현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애들도 배워요. 그 교사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상처만 받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놈은 책상 유리, 그 컴퓨터 유리가 깨졌는데 그거를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 돈으로. 근데 갑자기 내가 제가 대납해서 알리면 죽겠다. 내가 미리 내줬어. 근데 이놈이 갚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느닷없이 제가 안 들이간 것도 한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주세요. 용돈 받으면 받을 것 같아. 이런 이유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늦게 내면서 뭐하는 놈이 화낸다. 그 제가 선생님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선생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나 보구나. 당연히 가르칠 부분이라 생각되어 보낸 문자인데 빚쟁이가 독촉하는 꼴이라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구나. 안타깝다. 어때요? 분명하게 화를 내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해. 그게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의 차이예요. 동양 사람들은 감정 표현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IMC의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 우리 우리는 교사는 IMC의 화신이 돼요. 막 소파에 또 열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떠들지 마 이렇게는 안 해요. 상대가 명령적으로 안 해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한 번은 그 반에 회장하고 부회장이 여학생 회장 부회장이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니 한 시간 내내 그러더라고. 제가 전 애들한테 전부 학년 초에 전 카톡을 봤거든요. 두 아이들 따로따로 오늘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선생님은 무척 신경이 쓰이더라. 그때 애들 깜짝 놀라지. 그때 회장 회장인데. 근데 그 다음날 더 중요해. 그 애들이 정세라고 앉아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때 바로 칭찬할 거예요. 오늘 조용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 눈치도 빠르지. 진짜 크게. 그리고 끝이. 그러시고. 다 고민 다 생각하셨죠? 고민 하나씩, 묵직한 고민 하나씩 내일 내려올 거잖아요. 자, 뽑겠습니다. 지금 손 뽑아주세요. 밑에 선생님 전화를 주세요. 윤지쌤. 윤지쌤. 알아주세요. 네.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자, 수업까지. 네. 좋아서. 발달할 때 좋아. 자, 먼저 하셨습니까? 해수쌤. 네, 네, 해수쌤. 고민 하나 들어보세요. 지도가 잘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네. 지도하다가 네. 정말
얼마 안 되면 가정에 좀 도움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아, 네. 네, 오히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거나, 네.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 저도 이제 3월 이게 학부모 상담 119, 이게 올해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제가 학부모가 우리 과연 우리 교사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시작한 게 2010년이에요. 2010년도에 어느 학교에 그 생활지도 컨설팅을 갔더니 컨설팅 끝나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그러시면 동생님 사실 고민이 있어요. 네, 어떤 학부모님 어떤 애가 이제 선도에 사회봉사를 했더니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에는 학교에 대한 신경 쓰세요. 에이? 그 말 듣고 저도 한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말이야 막 그냐 이 도대체. 그런데 그리고 한 3, 4년쯤 지나서 이제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는 애가 학교에서 컨닝을 한 거야. 여기 뭐 빽빽하게 뭐 써있어. 그래서 아버님 오시라고 해서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쪽지를 보내서 이게 되지 않는 수업 시간에 본 쪽지입니다. 제가 다 옆에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그 종이를 딱 뺐더니 도대체 뭐지? 그 고민에 쌓인 거야. 아, 전통적인 학부모에 대한 기대를 가져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제가 이제 영어과라서 전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 관련된 책 세 권을, 원서 세 권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원서가 보통 한 3, 4만 원 하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상담이나 거의 비슷해. 그 근본 원리가 거기서 뭐냐면 애당초 학부모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사건 발생 전에 어떻게 레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 부재가 뭐로 써있어요?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기술. 선생님 올해 학부모 좀 하셨나요? 안 했죠. 코로나. 그게 이게 막 그게 심각한 피해가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그 명함이 좀 귀엽죠. 명함을 교사도 명함을 만들자. 왜 그러냐면 이건 여고 싸움은 그냥 뭐 신학기가 되면 엄마들도 떨고 있다. 올해는 어떤 단위만 만나거든요. 제가 명함 만들기, 선생님들 명함 만들기를 제가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명함 샘플이 있어요. 명함을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냥 찾아 바꾸기. 그 분도 있어요. 이거를 3월 첫날 만들어가지고 애들 편에 하나는 니네 지갑에다 넣어 하나는 엄마 갖다 드려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 총회 끝나고 가시면서 저에게 아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다가오시더니 어머니 한 분이 3월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가니 학부모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 총회가 기다려주셨어요.
저 듣고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의아했어요. 종이쪽지 한 장에 학부모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 근데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제 돈으로 그냥 거기서 예산 신청하고 개념도 없는 세상 그냥 제가 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학부모 총회에 오셨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머니랑 어머니들이랑 애가 짜면 애 망칩니다. 누구를 설마 어머니랑 누가 짜야 돼? 저하고 짜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하고 제가 한 편이 되면 아이에게 아이의 서포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머니가 저하고 등지고 애하고 손을 잡으면 저는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들은 저의 카톡 스팸에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또 여기 시험 전후에 저는 학부모님을 코칭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왜냐하면 엄마들이 애를 못 이겨. 애를 코칭 못해. 나도 엄마가 처음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칭찬하는 법, 야단치는 법, 이거를 제가 탐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런 영상도 이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 당장에 선생님들께서 1년차, 3년차에서 학부모들 교육한다는 게 좀 어둡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필수 기술. 애가 20명이면 학부모도 20명이라고 생각하자. 아예 어차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제가 수업하는 모습 그대로 해서. 네? 아, 은숙쌤? 네. 하 선생님. 그 질문 듣고 좀 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특수반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 학생께서 그 반에 있는 학생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아, 네. 서로 싸우고 계속 투덜거리고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교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애가 사소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갈등을 느낀다? 네. 사선이 많죠. 그러면 혼자나 다 계속 펴지. 시원들 학교는 뭐가 될까요? 특수반. 특수반 학생 통합수 특수반에 대해 큰 문제점 갈등이 이루어지는 큰 구조상 요즘에는 일반 학생들도 우울이 심해가지고요 특수반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역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왜 국가가 저 새끼들한테는 런닝머신 주고 왜 국가가 저 새끼들만 1인당 1PC 주고 우리는 뭐냐 세상에 비교할 걸 비교하지. 그래서 아 우리 사회의 우울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 심해졌구나. 그리고 걔네들은 공부 그럼 걔네들은 공부하고 자빠져 자고 내버려두고 왜 우리 반 야단치고 그러는 거야. 그건 또 의미 있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궁리야. 조사는 궁리야. 궁리.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아이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수업 시간 조사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때? 뭐 하나요? 그 아이가? 안 하죠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지. 네? 저희 학교 수업 학생은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아, 뭐 그냥 하긴 해요, 좀. 경계적인 장인 거다, 그럼. 얘가 분노 쪽.
아, 분노. 아, 분노. 요 얘기 마저 하고. 제가 그 아이들이 할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해서 국립 끝에 다이소에서 답을 찾았어요. 1세, 2세, 3세 스티커북. 영어 스티커북. 그래서 그걸 사다가 논문 연구를 한다고. 그건 하더라고. 스티커북. 얘네들이 촉각학습자예요. 수리적인 사고, 언어적 사고가 안 되죠? 그러면 어딘가가 발달했는데 얘네들이 손끝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스티커 책을 갖다 줬는데 그 가입해서 2,000원 가지고 해야 돼. 아, 이틀이니까 다 해버리네. 고민스러운 거야. 또 거기다 우리는 잔머리에 대가 해야 돼. 제그 옆에다가 이제 동료 멘토링을 붙여준 거예요. 애들이 공격받기 쉽잖아요. 특수반 애들이 걔 같은 홍수에서 공격 안 받겠지만, 그러니까 걔한테 멘토링을 너의 공부 가르치는 거 도와줘. 근데 하도 쉬워.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의 생활기록 어디다 적어둘 수 있다? 상품 드릴게. 어디다 적어둘 수 있다? 오케이. 누가 말씀하셨대?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복과 세 번. 과세특위에다가, 그죠? 과세특위에 동일 교과면, 과세특위 있고 또 뭐가 있지? 수업시간에 하는 행동이니까. 과목에 거기다가 적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앉아서 그냥 생활력과 부자가 돼. 제가 훈육의 두 가지 수단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하나는 아까 선두구조였고 또한 가지는 생활교육으로. 근데 생활교육으로 겁박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매주 일요일 영어 시간에 동료 멘토와 함께 우리 멘토링을 진행하여서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제가 안 해. 네가 정리해서 나한테 내일을 보내. 그럼 저는 복사해서 애는 그러니까 날로 먹는 생기죠. 걔는 그 특수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 왜? 피하신 문제. 저 아이 때문에 생활력도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럼 키워드가 뭐예요? 분노야, 분노. 그 저희 학교에도 천호동에도 분노 조절 때 얘들이 빡친다고 해서 빡치면 의자 붙이고 던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근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데는 무엇이 낮아? 치명적으로 뭐가 낮아서 그런가? 초성 퀴즈? 학급 병행체를 지읒지읒하면 늦어. 아니 왜? 수업 방에 가고 있어. 받으신 이거 다른 거 드려도 되죠? 예. 자존감이 낮아. 분노 조절해야 되면 치명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요. 벌떡벌떡 하는 애들 있죠? 자존감 낮은 거거든요.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예요. 저는 제가 생활지도부도 아니지만 생활지도 부장을 10년 가량 생활지도부에 하다 보니 그 아이가 난장판을 미치는 학교가 불안한 거잖아요. 제가 쓱 특수반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해. 내가 뭘 잘하나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걔는 만화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해. 관심은 거기에 있어. 그래서 꼬시는 거지. 야, 너 만화 잘 그리는구나. 너 만화 그려서 선생님한테 카톡 주고 선생님 카톡 주소야. ICT에서인지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 그럼 내가 선생님 페이스북에다가 네 작품이라고 다 소개해 줄게. 응. 애가 그려서 작품 몇 개를 저한테 보내주고 저는 이걸 또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저희 학교들은 거의 다 저하고 페이스북 중2 이상은 전부 저하고 패친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오! 아이씨 지금 성원할 길이 없어. 차오르는 자존감을. 그래서 꼬셨어요.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존감을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은 거의 그것만 그걸 집중공략해요. 근데 실은 그게 막 두드러지게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주고 그것을 스타를 만들어줘서 유학생은 유튜버예요. 그러면 뭐 언니, 그러면 그, 훌륭한 조사는 무엇이다든가 해서 생활지도에 나오는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이제 레슬링 부에가 수업을 들었는데 예, 뭐 재단이 떨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응? 레슬링 부에가 이제 이분이 원래 교장 출신이에요. 교장. 그 아이가 뭐 좀 대화를 몇 마디 하고 갔는데 아이 저 그냥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주시면 저도 방해하지 않을게요. 일단 근데 그분이 얘가 레슨샷 주말에 레슨샷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갔어. 그 레슨샷에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 소주간에 얘들아 이랬다. 아니 내가 자, 저희 레슨이 시작합니다.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얘 태도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주반장이야. 그 말에 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떠들고, 이런다고. 더군다나 유튜버는 부어 사는 거 아니지? 아이, 그건 뭐 스타일, 그걸 슬쩍슬쩍 보여주시면 수업 도입을 한다든지. 근데 훅 건드려 주면. 그게 아니에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애들한테 얘 이것도 하나 얘기해. 그렇지. 근데 팩트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평가하는 말 하지 말고. 아이,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얘 잘 하는 거니? 이런 경우만 해도. 거기서 저희가 또 고민인 게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체력하는 남학생 둘이 있어요. 네. 걔네가 이제 시비 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걔네 둘이 초록이 동생이라 똑같은 동물이에요. 같이 친구해 주시면 돼. 아. 네. 항상 ADHD 옆에는 ADHD 2가 있어. 아. 그리고 걔네들이 맨날 저 바람 산속에 다니다가 싸워. 적대적인 공생관이에요. 그 걔네도 같이 들고 가야 돼. 어이없어 하지 마시고. 둘 다, 아이고, 외로워서 지네들끼리 고슴도치가 지 새끼가 한엄하다고 한다는 거죠. 지네들끼리 서로 위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 나눠드린 인물 중에 그 이거 무슨 그림 가자, 그림 가자. 고수 있어? 그림 가자. 무슨 이게 이 그림 만화의 그림 내가 200명 중에 정확히 597등이었어. 이 만화 그림이다.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애 두 가지 그렇게 분노 조절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죠.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다. 근데 한국 다닐 때 우연히 걔 연습자 보고 만화가 어마무시하네. 그래서 너는 만화나 그려봐.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영어 단어를 많아를 들어서 그 다음 날을 열다 갑자기 제 인생이 내 때문에 바뀌었어. 이렇게 진짜 끝내고 있어요. 세상에 무기력한 거. 나갔는데 네.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얘가 했고 그 다음에 제 소리 바뀐 게 어떤 게 있냐? 여기 숙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확대 출력을 한 겁니다. 얘가 15개 이렇게 그려와요. 이런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까칠하고 이제 진행돼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제 수업이 이 무기력해 보이는 미아의 수업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일이 없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뭐 이게 무슨 영어 숙제냐? 영어 단어를 하나 숨겨왔네. 어 여기다가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 공룡이 멸종됐잖아. 멸종이라는 단어 숨겨온 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수업을 날로 먹는 거야 이제부터. 저는 기획만 하면 돼. 야, 학번에 1번은 몇 쪽, 2번은 그 다음 쪽, 3번은 그 다음 쪽, 뭘 해도 좋아. 뭐, 만화를 그리든지, 네? 만화를 그리든지 검색을 해도 좋고, 응? 검색해도 좋고. 단어를, 쓸 일인데, 검색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애들이 구글에 이미지가 좀 많아요? 이거 하나를 고르느라고 또 얘네들은 눈높이가 있어가지고 지네들 마음에 드는 거 나올 때까지 클릭하냐. 이거 한 장 하는데 4시간 걸려. 선생님 밥 날로 먹고 애들 밥 먹고 괜찮죠. 이게 우리의 화입니다. 조사는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뒷면에 보시면 추천서가 나오죠. 이렇게 발달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시면 내년부터 혹은 2학기부터 수업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로 먹는 거야. 애들은 좋아 죽어. 근데 이거 나는 내가 이제 수원대 미대가 언니가 재수하고 미대 안 갔어. 그러다가 저 수업을 하고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래. 아니, 뭐 미술 선생도 아니고 내가 근데 얘가 숙제를 숙제 이렇게 해야 돼. 남들 옆에 우리는 단어를 주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자,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남자는 이제 육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사들은 이걸 한 방울 표현하자. 그 당연히 추천서 써줄 수 있지. 선생님이 추천서 써준 거라고.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다른 명 뽑은 게 붙었다.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우리 45분이 되면 일단 멈춤. 일단 멈춤. 10분간 쉬시고. 그, 다른 선생님들도 아직 우리 지금 다섯 분이 질문 안 하셨어요. 다섯 분은 질문을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쉬세요. 아, 괜찮은데. 이거 드세요.
Mm-hmm.